네, 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 플러스입니다. 생활용 숙박 시설 몇 년간 뜨거운 열기에 청약 경쟁률도 좋았고 또 분양률도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생활용 숙박 시설이 골칫 덩어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분양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생활용 숙박 시설 관련돼서 생활용 숙박 시설이 도대체 뭔지 또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뭔지 또 과연 이 생활용 숙박시설이 앞으로 대안투자로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또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이 생활용 숙박시설의 문제점 또 법률적인 검토, 시장 동향 이런 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와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시와 경제 플러스에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날씨가 워낙 더워져서 네. 뭐 어땠나요? 좀 너무 더웠는데 저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네. 그냥 더운 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런 그 더위 때문에 다들 여행들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 여행지들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뭐 관광지에서 몇 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뭐 호텔도 있지만 또 생활형 숙박시설 눈에 띄더라고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 최근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도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뭐 말씀드리겠지만 또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이랑 주거가 혼합된 뭐 네.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네. 건축법이랑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어지는 숫자를 보니까 거의 뭐 한 해에 400동 정도가 지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좀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수요에는 포함 안 되면서 실제로는 이제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틈새 상품으로 좀 투자가 몰렸던 그런 네. 이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부산에 한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청약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북항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그 북항이 잘 보이는 위치고 그리고 그 건설사도 일본 건설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약 서버가 다운이 될 정도로 네. 당시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전 떨어졌는데 네. 다행인 그 거예요? 이후에 네? 다행인 거예요? 아니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뭐 대팔 수도 있었으니까 네. 뭐 꼭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사업지조차도 사실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숙박 시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숙박시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제 일반형 숙박시설이랑 생활형 숙박시설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취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제 보통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부르죠. 네. 중장기적으로 투숙이 가능한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는 네. 이런 곳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 이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다 갖춰져 있는 제품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을 때는 좀 한참 이제 붐이었던 면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실 때 좀 어떠세요? 네, 지금 마곡에 있는 예전 생활용 숙박시설 이곳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집단 민원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1년도에 이 단지 같은 경우가 청약 경쟁률이 6,050대 1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엄청나게 이 경쟁률이 뜨거운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분양권들이 뭐 피가 붙어서 막 한 1, 2억씩 계속적으로 붙었던 그런 상황인데 현재 시장 동향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 들어서 뭐 규제가 좀 풀리고 나서 주택적으로 수요들이 많이 쏠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매물들은 계속 쌓이고 심지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뭐 1억에서
뭐 1억 5천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그 마곡만의 문제냐라고 봤을 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송도 지역도 바닷가하고 가깝고 거기도 상당 부분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들도 지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좀 깊어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부산의 해운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지역은 아까 뭐 북항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쪽에 대표되는 몇몇 생활형 숙박시설은 잘 된다 보니 이런 뭐 분양 쪽으로 관심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뜨거웠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청약 경쟁률하고 또 프리미엄이 붙었던 시장하고는 지금은 식어 있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위기이고, 또 거기에 이 식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뭐 용도 변경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이런 식어 있는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돼가지고 주택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2021년도 보니까 정부에서 주택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보니까 자료들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한 2년 정도 계도 기간을 뒀었는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뭐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계도 기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뭐 용도 변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사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용도 변경 없을 정도로, 이게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된다는 걸 모르진 않았잖아요. 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까지 막 독려할 정도로 이제 이게 방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원래부터 뭐 주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주거로 사용 못하는 게 맞거든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도 기간이 언제 끝나냐면 2023년 10월에 끝나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이거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만들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숙박업 신고하시고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어느 정도 관광지에 뭐 위치를 해서 숙박시설로도 좀 활용가치가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주거단지에 뭐 주택 대체재 정도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숙박시설로 하면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시설로 활용해서 어떤 뭐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은 좀 어렵다고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그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을 구한다 이렇게 됐을 때도 사실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주거로 사용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을 뭐 새로 구해야지, 사실 이번 전세 사기에서 본 것처럼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을 텐데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게 되면 또 연쇄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자기네도 방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가능한 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건도 지금 변경이 안 된 이유는 이게 건축법상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피스텔과 그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주차장 면수라던가 복도 폭 이런 것들이 완전히 건축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춰서 용도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이랑 이제 전유 부분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층 단위로도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층에 꼭 이제 숙박시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끼어 있죠. 그럼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한 층 용도 변경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건축 기준을 크게 완화해 주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